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이죠.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죠?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도 좀 가지고 계시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방송 앞방송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못 본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시황 점검하자면 코스피는 하루 종일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강보합을 끝났습니다. 0.08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다가 좀 땡겨서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변동성이 극심하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장 초반에 2% 가까이 갭 상승해서 똑같이 그러거든요. 이건 누가 장난질 친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똑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 장난치는 겁니까? 그죠? 아, 장난치네요. 참, 장난칩니다. 아침에 2% 이상 갭 상승했다가 3% 마이너스 3%까지 밀어버렸으면 5%의 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죽여놓고 그냥 땡겨올립니다. 좀 씁쓸했어 이거 보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가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이렇게 안하고는 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안그래도 전일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지위라 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에서의 위치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의 참 존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씁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이오주 상당히 밑으로 밀다가 땡기는 급락했다가 좀 땡기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가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가까이 가다가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하고, 이럴 때수록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없다면 결코 성공적인 투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JYP 오늘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깨지는 모습입니다. JYP는 이제 크게 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보이십니까?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죠? 저 같으면 한 25,000까지 딱 밀려주면 한번 딱 반등한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게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는 추세 좋게 끝내주고 가던 종목이, 이것도 보십시오. 한번 출렁하고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자꾸 이렇게 터치하면 뭐 어쩐다 그럽니까? 닥터K 표현으로. 그죠? 뭐가 잦아진다, 뭐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드디어 깨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24,000원권, 24,800원권. 여기 오면 한번 리바운드는 나올 거예요. 딱 나오는 거 먹으러 한번 갈 수 있어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주들도 좀 낙폭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특히나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오래간만에 전기전자 반등하는데 내리 꼽힐 때는 3% 6% 막 꼽히더니 오른 건 1%도 제대로 못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약세인지 여실히 나타내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셀트리온 3위, 그리고 4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5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패대기를 치고, 그죠? 셀트리온 밑으로 조졌다가 땡기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도저히 시총 3위 종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어저께 던졌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도 어저께 던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방송하고 이어지는 거지만 어저께 들고 있었고 오늘 반등 조금 나온다고 좋아할 상황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제약 상폐뿐만 아니라 동성 제약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뉴스를 봤거든요. 야, 참 그 문제예요, 문제. 지금 바이오 계통으로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꽂히면 이런 거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동성제약은 나름 좀 시그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경남제약은 시그널 다운 시그널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꼽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야, 이거 보고 진짜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그널 다운 시그널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잘 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정지입니다. 아, 여기 물려있는 사람 상당히 있을 거예요. 뉴스 본 게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500여 명인가? 와, 진짜 이거는 물린 사람 많아요. 이 거래 정지에 물린 사람 많다니까. 큰 조짐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막 급하게 올라갔다 급한 내리 꼽히면 이거는 좀 별로다고 접근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제약은 조짐 별로 없었어요. 아, 그냥 당하는 사람도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 어서들 오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업계 1, 2위 정도만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저 주식 지금 할 게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인데요. 여러분들 날라댕기는 거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난티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좋은 차 한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이리 자꾸 틀려?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뭐 별로 움직임도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네. 지금 할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할 때 말씀드리고 할 때 며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뒤늦게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다 칩시다. 뭐 이런 거 돌파할 때 따라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보셨죠? 13,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따라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없을 것 같아요? 와 좋은갑다 싶어가지고 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야기도 그렇게 하긴 하겠죠. 뒤늦게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해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밑으로 내리 꼽힐 때 아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날라댕기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병화사는 물타기에서 번져 났다고요? 500명 아니고 5,000명입니까? 콩 하나 뺐네. 아유, 웃을 일은 아닌데. 잠깐만요. 병화사는 2,000 얼마에서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겁니까? 2,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왜 어디 갔어요? 그죠? 물타서 번져놨다. 일단 급반등한 거 좋거든요. 그죠? 여길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테마성 종목들은 등락이 막 심하잖아요. 특히 2,000원짜리 이런 거는 등락 심하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500원. 2,500원이 왜 하나를 지금 다 지워지는 모양이네. 야, 이것도 참 뭐 같다 진짜. 2,480원 깨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480원 안 깨지면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뚫고 올라가면 굿이고 더 들고 가고요. 뚫고 올라갔다 확 밀리고 하면 차익실은 조금씩 3분의 1씩 해오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봉으로 막확 밀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간단하게 2,500원 딱 깨지면 그냥 비중 좀 축소하셔라. 2,48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가 깨지면 비중 좀 축소하고 더 많이 깨진다 싶으면 그냥 다 던지게 놓은 게 낫지 않겠느냐. 본전 났다면서요, 그죠? 그렇지 않고 2,500원 안 깨고 옆으로 약간 횡보성으로 저항을 받는다면 조금 더 홀딩해보고 위로 강하게 뚫으면 홀딩. 그죠? 뚫었는데 위에서 막 윗골이 막 달고 하면 차익 실현 조금씩 해 나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 됐죠? 저 다른 분들이 없으면 저는 품봉 매매할랍니다. 저도 감각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 마이너스 0.35%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6% 하락.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장중에 뒤엎어질 수 있는 정도의 하락폭이니까 감내할 만하고요. 지금 시간 다우존스 마이너스 아니 다우존스가 아니라 독일 마이너스 0.5% 하락 중이고요. 영국 마이너스 0.41% 하락 중. 캐나다 마이너스 0.88% 하락 중입니다. 유럽 별로 안 좋아요. 시계는 뻑하면 없어져. 참 짜증나. 웃겨요, 이거. 별로 매끄럽지 못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전 시계가 꼭 필요해요. 항상 위, 항상 보이기. 자, 이제 분봉 매매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또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관심 없어 하시기도 하고 막 그냥 나가버리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이게 매수매도 포인트 잡아내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닥터케인 어디에서 또 잡는가, 매도 포인트 어디서 잡는가 이렇게 딱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시작해보죠. 자, 먼저 일봉입니다. 일봉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자,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도 더 이상 추가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죠?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밑에서 그냥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인데, 일단 상승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가 30분봉입니다. 여기가 5분봉, 여기가 1분봉이에요. 자, 30분봉에서 저번 방송 때 했던 걸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한 단계 반등시도 나왔었네요. 그럼 이렇게 또끌수 있습니다. 여기도 끌수 있어요. 야, 뭘 그리 많이 끊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면 추세선에 저항을 다 받아요. 그래서 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도 보면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이렇게 이건 이 정도 닦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지지 저항이 나왔거든요. 50.32 정도 저점과 그 위에 50을 얼마나 잘 지지할 것이냐, 상단은 52.20 정도 라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할 건데요. 30분 봉에서도 돌려내리는 시도가 있고요. 21선 강하게 돌파했죠. 저 5일선은 5분 봉에서는 이제 돌려냈습니다. 저는 5분 봉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해 놓고 상승 방향으로 배팅할 겁니다. 자, 너무 오래 하진 않을 거고요. 적당히 한 시간만 딱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돼요. 일찍 자야 돼요. 피곤해요. 할 일도 많아요. 지금 피곤해서 안 돼. 여기 지금 애매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투자선 좀 끄기가 뭐한데 됐습니다. 단기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단기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정우님 어서오세요. 상황이 좀 애매해요. 강하게 가던 상승, 단기적으로 강하게 가던 상승 추세가 확 꺾였어요. 여기 그죠? 여기 강하게 가다가 확 꺾였어요. 여기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죠? 여기 일봉으로 보면 20일권에 아직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원활하게 막 매치가 되기에 조금 애매한 게 있죠. 그거 매치 시키려면 조금 시간 걸려요. 조금. 자, 내리꽂 핀다. 지지권이다. 지지권인데 내리꽂 핀다. 내리꽂 핀 여기까지 빠지잖아. 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애매해요.
방울 올라간다? 올라간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장한 매수. 이건 짧게 손절 겁니다.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입니다. 여기 박스권 상다 박스권 돌파하면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가 지지권 맞긴 맞아요. 여기 그죠? 하나 더 추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을 걸어놨어요. 여기 지지하니까 일단 상방량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바운드 나오는 여기 정도까지만 딱 취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됐었는데, 56. 추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23분 계신데 1번 눌러 예야. 추석 체크 할게요. 병이야, 내일 몇 시까지 올 건데 너 여기 밑에 원래 볼 일이 있는 거야? 내일 우리 병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병이야, 너 뭐 좋아하는데? 형이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내일. 참. 홍게 먹을까? 회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셋 중에 골라라. 딴 것도 많이 있는데, 딴 거는 손님하고 먹기엔 좀 그렇고. 아니 내일 저녁에 만날 거야. 한 5시에서 6시. 너 일찍 내려와 있으면 지우가 내일 뭐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잖아. 내일 온다 했는데 7시 정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먹고 있기도 좀 뭐 하잖아.
아, 물건을 양산에 배송 간다고? 저녁에 올라가야 돼? 시간은 뭐 있는 거야? 조은이도 반갑습니다. 꾸준하게 어쨌든 묵묵하게 아침에 그죠? 정원님 같은 상황을 저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뭐 썩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죠? 어쨌든 아침에 안녕하세요 한 분이 뭐가 그리 힘듭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 유령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 날려버릴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러면 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냥 뭐가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 살아 계신갑다 그죠? 굿모닝 석자적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잠 안 자고 밤 새도록 잠 깨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잠 못 자고 눈 벌게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죽겠는 사람인데 그죠? 야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나는 아무 말 안 한다 이런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딴 게 싫은 게 아니라. 아, 저녁 먹고. 그러면 하. 뭐 먹고 싶은지 나 생각해 놔라. 아, 늦게. 그래. 아, 너 어차피 술 못 마신다 그랬지. 좋겠다 야 술도 못 마시고 술 좀 못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여튼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놔. 사이다 킬러. 아 후리야 이 의자가 조금 오중간해요. 이게 의자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막 쿠션이 좋아라고 삐그덕 거리는 건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의자가. 아휴 잠깐만요. 아유. 60일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한 개 더 추가합니다. 확인됐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4 여기 미리 대놔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먹자. 가리비 하는 데가 망했어. 문 닫았어. 그 집 좋아하는데. 조개구이 그 집 되게 맛있었는데 조개구이가 어려운가 봐. 어렵잖아 아무래도. 살아있는 거니까 빨리 안 팔리면 막 죽고 그러거든. 홍게 먹어도 되고. 회 같은 거는 인천이니까 자주 먹잖아. 자주 먹는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난 뭐 먹어도 상관없어. 홍게도 괜찮고.
아니 그쪽에. 아, 그 집이 되게 맛있었는데. 여러분, 잡담하고 노는 거 같죠? 아니에요. 이거 매도 포인트 딱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이거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야기도 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밑에 손절 걸어놨습니다. 여기 깨지면 던지는 16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이템 20팀 나눌게요. 야, 친구가 무슨 뒤통수를 쳤는데 뭐 되게 민감한 내용 아니면 살짝만 이야기해 줄래? 혹시 궁금하다 야 진짜. 맛배기라도 그걸 가지고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마는. 이거 같이 공부해보면 좋은데 20분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셔도 돼요.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원래. 아 여기 뭐 때문에 추가했죠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매매하고 관련된 거. 앞에 은봉이 좀 큰데 앞에 상황 평소에 좀 이야기 많이 잘 바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꼭 딴지 아니라도 이렇게 2평선 20일 깨지는데 왜 여기서 들어갑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괜찮아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죠? 여기 지지권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60일에 지지를 한번 믿어보고 매수 들어간 겁니다. 길게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올라가면 미리 대놨잖아요. 적당히 끊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원찮네요. 밑에 내립니다. 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형 밑에서 일했다면 형이 치킨 하는 거야? 옛날에? 아, 친구인데 그랬단 말이지. 개새끼네. 빠지겠네. 근데 임가자님 반갑습니다. 깨지면 이제 크게 밀립니다. 삐리에요. 삐리하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인데 별로다 이런 뜻인데. 삐리하다가 경상도 말인가? 분봉 차트에서도 일봉 차트처럼 지지장 추세
바꾸면 되는 거지. 모든 차트에 다 적용되는 거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면 그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데,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법이 뭐에는 통하는데 뭐에는 안 통한다, 이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이거는 주식에는 맞는데 선물에는 안 맞아, 이런 뭐가 문제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잘 찾아보십시오.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음봉 매수한다. 음봉 매수하면 음봉 매수 기법 이런 해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말은 좀 별로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거든. 사실 음봉이란 건 매도 세력이 커가지고 빠져가지고 끝난 게 음봉인데 그걸 매수한다면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 닥터K는 양봉 매수입니다. 양봉, 무조건 양봉.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그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칼같이 손절할 거예요. 밑에 빠지면 미련 없이. 자,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 지금 현재 SK텔레콤 가지고 있잖아요. 아, 여기를 좀 강하게 이렇게 추세 유지하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20일에 장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지하고 있으나, 그죠? 내일 장이 좀 괜찮아지면서 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좀 처지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267,000원 물론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강하게 밀리면 비중을 많이 축소하고 아니면 조금 들고 가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약간 처지면 조금 던지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분명히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 닥터케어 뽑았던 거는 잠깐 휘청해도 이것도 보세요. 다 위로 올라왔거든. 플러스권 다 넘어왔거든요. 여기 사가지고 밀리길래 그냥 던져서 그렇지. 결국은 보면 얼추얼추 다 만에 다 했어요. 보면 그만큼 추세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 박살나는 건 잘 없거든. 그렇다고 손절을 자꾸 느슨하게 하는 플러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끊어 나가는 건 별로 문제 없으나, 그죠? 급하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빠진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사사 깨지면 더 손절할게요. 자, 하나 끊었는데 올라가잖아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또 처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손절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고도 플러스 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엔씨소프트요. 가지고 있습니까? 엔씨소프트는 괜찮죠. 저 꼭대기 있어서 그렇지. 좀 눌려줘야 돼요. 아이고, 오늘 좀 많이 깨졌네.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던졌어야 돼요. 뭐 5일과 20일 강하게 깨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3.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에 해당되는 겁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봐도 거의 목표치 온 건 눈에 보이잖아, 그죠? 끊고 밑에 눌리면 다시 접근. 45만 2천 원 그렇게 한 거예요. 우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수인데 손절하려고 됐던 게 매도가 체결됐어. 자동 로스커트 하면서 하나가 지금 됐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진님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거 설명하다가 좀 빨리 던질 수 있는 거 못 던졌다. 초장부터 깨지고 시작하네. 코인으로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팔아라 팔아야 된다는데 그 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 부족한 겁니다. 그게 댓글 잘 안 보여요. 매수하면 안 돼요. 팔아는 뭐 이런 거 떨어지는데 지금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은봉 여기 위에 있는 은봉이었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은봉 때 사는 버려드리면 안 돼요. 싸 보이죠? 그죠? 싸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 좀 두드러 맞았네. 또 잠 빨리 못 자겠네 보니까. 아휴, 은봉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저항권에서. 기다렸다 반등 넣으면 매도 때립니다. 60일 깨졌어요. 60일 깨지면 안 돼요. 여기 50 정도 오면 50 정도면 매도 때릴 겁니다. 튕겨 올라오면. 이거 왜 매수하려고 했어요? 싸 보여서? 안 돼요. 그죠? 안 된다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단기 추세,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죠?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팔아먹었잖아. 여기 눌리면 또 매수. 또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절반 가까이 매도하고 다 안 끊기니까 쭉 들고 가고. 그죠? 여기 정도 매도 끝 해야 돼 원래. 여기는 안 따라가.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여기 안 따라간다니까 진짜로. 밑에 눌려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45만원 45만원까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늘 장대 한번 깨지면 이거 뭐 매도 시그널인데 살라고 맘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런 데서 물려가지고 작살나는 게 뭐 어떤 거라고요? 이런 거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사는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올라 단기적으로 얼마 많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뉴스 나왔다고 여기서 딱 삽니다. 사자마자 20% 30% 깨집니다. 매수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그런 걸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와 저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사람 잘 모른다니까. 따스민지 알아요. 댓글 안 보이던데? 댓글 남겼어요. 한번 볼게요. 옛날에 초반에 몇 개 남긴 거 빼고 안 남기잖아, 지금. 봅시다. 아, 하나 남겼네. 에이, 그래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구나. 한 개 남겼잖아, 한 개. 다른 사람 몇 개 남긴지 한번 잘 보십시오. 11강을 어저껜가 봤다고 남기고, 그죠? 오늘 12강 하나 남기긴 남겼네. 그래가지고 만족 못해요, 저는. 많이 남겨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앞부분 보고 있는데. 50만원에 금요일 매수하고 오늘 매도했다고요? 좀 전에 왜 거짓말 한 겁니까? 하려다가 안 했다고? 이런 데 사니까 물리죠. 오늘 또 한다고요? 안 되죠. 여기 사니까 물리지. 50만원에 여기 위에 볼린저 밴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라니까요. 볼린저 밴드 뒤에 다 나오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대충 눈으로 봐도 여기 얼마 올랐습니까? 35만 3천원에서 45만 5천원이잖아요. 10만 2천원이잖아요. 10만 올랐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 밴드에서 10만원 올려도 되고 조정이 짧아 있잖아. 여기서 10만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10만 더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2천 더 하면 50만 6천원, 51만 7천원. 많은 차이 안 나잖아. 목표치 다 넘었다니까요. 50만 잠깐만 다시 대략 여기 보면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여기 폭이 10만 2천원 아닙니까? 여기서 10만 2천 더 하면 50만 3천원이 목표치라니까. 50만 3천원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표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목표치 오고 목표치 오니까 흔들림 심해지잖아. 근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요? 빠지지. 쌍봉 쌍봉 여기 지지 못해서 깨지니까 뭐 던졌으면 그거는 잘했는데 올라갈 폭이 많이 없다고. 위에 볼린저 밴드도 위에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사는 자리 아닙니다. 제가 사도 된다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 밑에 45만원 오면 사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오를 만큼 올라간 거 위에 쫓아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최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른 만큼 오른 거. 1300만 손절했다고요? 손실이 1300만이라니 말입니까? 손절이 1300만이라고요? 와. 몰빵했어요? 얼마를 샀는데 1300만원 몇억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그 정도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중요한데 좀 짚어드려야 되겠네. 금요일날 상황 한번 보실래요? 금요일날 지름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지름 되겠냐고요? 모르겠습니까? 주식. 아, 3개월 동안 손절. 떡띠 이야기 안 하실랍니까? 문맥이 그렇게 보면 3개월 동안 1300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1300 손절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금요일날 매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금요일날 아작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이 우선이라니까요. 시장이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뭐 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홀딩 정도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 잘 관리 정도만 해야지 사면 안 된다고요. 올라가기보다 빠지기가 쉬워요.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는 거 적당히 컨트롤 정도 해야지. 금요일날 산 건 잘못된 거예요. 신규 매수 한 건 잘못된 겁니다. 확실하게. 아래 밑으로 쳐질까 말까 이거. 아 애매하네. 아휴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이고 오르길래 초반에 오르길래 초반에 뭐가 올랐는데요. 그 이전에 계속 오르길래 사자마자 까졌겠네. 그죠? 금요일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가격인지 아닌지 사면 안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고점 가가지고 밀리고 있잖아. 못 올라가고. 그죠? 사면 안 되지. 밑으로. 그날 음봉 아닙니까? 또 음봉. 그죠? 유튜브에서 목표를 60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방송 그럼 열심히 들어야지. 그죠? 그 사람 생방송 안 합니까? 이제 전 제 거 할랍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그럼 자꾸 잡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죠.
깨지면 또 손절합니다. 여기 지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반등폭 보고 들어갔는데 깨지면 또 손절해요. 한번 손절했다 손절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와우, 사자마자 깨지겠네. 야, 미쳤어. 선물에 지지선 의미 있죠? 지지저항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내릴 거 피는데, 그죠? 반등하면 매도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지선 보고, 여기 지지권 좀 있잖아요. 매수 들어왔는데 실패. 실패면 손절이에요. 그냥 손절할 겁니다. 손절. 그대로 당할 거예요, 손절. 자,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손실이 커서 손절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번이라도 손절하고 몇 번이라도 매수 타이밍 나오면 매수하고 그렇게 반복해야 돼요. 자, 오늘 순탄치 않네요. 여기서 그죠? 팍 밀리면서 깨지고 지금 매수를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긴 없는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쫓아가기도 애매하고 그죠? 매수하기에는 너무 강하게 밀렸고 근데 여기 지지권이라서 한번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깨지겠네. 깨져도 후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늘이 좀 어려워요 사실.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포인트는 여기거든. 그죠? 이게 무슨 라인? 넥라인. 여기 깨졌으면 딱 보고 있다가 여기 깨진 순간 매도를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거 다 못 봤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30분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2, 30분. 그죠? 기다려야 되거든 원래. 실전 매매할 때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신데 2,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지권에서 매수 들어가는데 사실은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여기 매수 포인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반성할게요. 자, 참고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핑하다가 이 사람 것도 보고 저 사람 것도 보고 하는 건 그거는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마음을 한쪽으로 굳히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쪽이 좋으면 그쪽을 굳히시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 제 쪽을 굳히십시오. 그게 뭐 얄팍하게 삐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걸 다 어느 정도 내 걸로 섭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걸 들어야지 이것저것 막 섞어 짬뽕으로 듣잖아요. 짬뽕 됩니다. 짬뽕.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섞여가지고 내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거 본인들 권리고 저는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알고 계십시오. 그냥.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존경합니다 이랬는데 다른 방에 딱 갔는데 뭐라고 댓글이 딱 돼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멘토로서 손색이 없고 너무나 명확한 분석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날렸어요. 그거 보고. 아, 나는 존경하고 그 사람은 멘토로서 손색 없으면 그 사람한테 가 멘토하면 되지 뭐. 얄팍해 보이잖아 사람이. 안 좋아합니다. 방법 다 알려드렸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뭐 채팅 날려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이게 다시 돌아서잖아요. 야, 여기 애매하거든 지금. 올라타면 여기까지 열려있거든. 하나 더 추가? 손절 걸어놓고 하나 더 추가? 야, 애매하긴 애매해. 자, 양봉, 음봉을 장대 양봉을 말아 올리잖아, 지금. 여기 인근에 샀잖아요, 그죠? 조금 밑이긴 한데, 그죠? 뭐라, 이게 캔들이 다 매치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음봉을 확 밀렸는데 양봉을 거의 다 말아 올렸잖아. 그리고 이평선 240일에 올라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오, 44까지 갈 수 있거든? 올라가네. 올라탄다. 사사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매수 자꾸 주저하는 줄 아세요? 하락으로 확 밀렸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밑으로 확 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도 걸어놨고 입절되는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댓글 아까 놓친 거 있는데 임과자님 거 좀 이따가 해볼게요. 지금 요거 좀 집중하고요. 봤어요. 이제 봤어요. 7,800원 언제 샀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계십니까?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보십시오.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 더 삽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못 지키고 까지면 2-3까지 빠지거든요. 손절이 얼마 돼있지? 20틱이면 1-7 대략 여기 깨지면 손절 되게 돼있네. 세 개 중에 두 개만 걸어놨어요.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마이 프렌드 상혁. 저도 억수로 바빠요. 바쁜데. 그래요. 요거 지지하면 올라가요. 올라가죠. 요거 안 깨야 돼. 뭐라고 얘기하죠? 20일 돌파하면 여기 60일 간에 이격이점 있잖아요. 볼린저밴드도 하나 있어요. 여기 일단 받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은 거 토하기 싫어서 일단 대놨어. 체결 만약에 되고 더 올라가면 하나 더 갖고 있고 체결되고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매수해 볼 겁니다. 일단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 60일까지 정도 갈 수 있어요. 40을 돌파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급선무. 아 발음 어렵다. 여기 지지했었어야 되잖아. 저항권 돌파하면 지지해야 되거든요.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올라간다. 세게 올라가죠. 잠깐만. 아 이거 체결되고 딱 돼야 되는데 요렇게 탁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대놓은 거예요. 지금 예상 장대에다가 대놓은 겁니다. 목표치에다가. 제가 들어갈 때 미리 목표치를 여기 딱 잡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주식할 때 쓸모가 있어요. 선수교육입니다. 선수교육. 무료로 이런 거 안 해줘. 진짜로. 아,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일단 30분 봉에도 보면 여기가 지지선, 여기 딱 지지하려고 폼을 잡고 있죠? 밑에 더 쳐져도 50일 정도는 지지예요. 여기는 지지예요. 여기 배팅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쫄았으니까 한 칸 더 내... 잠깐 한 칸 더 내릴까 말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냅둬.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빨리 하는 사람들 1분봉 보고 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양봉, 음봉 떨어져도 이게 아모레 버스비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된다니까? 쫙 빠지다가 돌파하면 여기 안 깨지면 된다 그러잖아. 1봉이. 그죠? 모양 똑같잖아. 당장 푹 못 가도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여기 안 깨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잖아. 그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안 깨지면 된다고.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밑에 손절 대놨어요. 그럼 여기서 위로 한번 빡 치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밑으로 깨지면 제가 지는 거예요. 전부 승부입니다. 승부. 확률 높은 거 따라가는 것 뿐이지.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갈랍니다. 50만 깨졌으면 물 떠가 올게요. 풀 배팅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미국 선물 어떻게 되고 있죠? 와, 밑으로 좀 더 처지네. 0.58, 0.46. 우리나라 야간 마이너스 0.23. 외국 매도 이 상황이에요. 저 유럽은 이거만 딱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잖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리얼 대응합니다. 그냥 손절은 걸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여기지만 빵 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 5일까지 가면 14티가 아닙니까? 14티면 60만원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잘 되면 밑으로 까지면 망하는 겁니다. 야, 유럽이 안 좋네요. 독일이 마이너스 0.9입니다. 영국도 마이너스 0.69. 아, 프랑스도 0.88. 뭐 왜 안 좋지? 좋을 것도 별로 없기는 없지만, 그죠? 유럽이 안 좋습니다. 야, 근데 여기 앱이 왜 중국이 뻑이 나가 있죠? 야, 참 미치겠어요. 중국 플러스로 알고 있는데 마감 중국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어저께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당해. 플러스 0.16, 그죠? 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거 몰라.
여러분 귤 좀 먹으면서 할게요. 배고파요. 여기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려볼 겁니다. 5분까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했어요. 여기서 끊을 여기서 조금 웅충했어요.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완전 일종의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거든. 가는 척 하다 반대로 대밀어 버리죠. 아 이건 이제 밑으로 확실하게 가겠다 이 말인데. 와 아, 좀 더 빨리 딱 끊어내고 바로 방향 전환 했어야 되는 건데. 와 이제 엄청나네 흔들림이. 와 매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기 예를 들면 저항권의 일부 대놨으면 그죠? 42, 3 이런데 저항이라 그랬잖아. 그거 딱 체결되고 나머지까지 적당히 컨트롤하고 딱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러면 선순환을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뭐 약간 한번 딱 귀에 딱 놓치고 막 밑도 쳐져버리고 이러면 막 꼬이는 거예요. 와, 이거 들어올림 대박입니다. 이거 들어올림 대박이에요. 들어올림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거. 왜? 여기 있는 애들 털어냈거든. 그죠? 땡겨올림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애들 손절치고 나왔던 애들 내지는 여기 팍 빠진다고 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땡겨올리면 두두두두두 다 나와요. 그러면 위로 붕 치고 가요. 잘하면 오 그죠? 좀 전에 막 던지려고 억수로 고민했거든요. 왜 안 던졌냐 이거 보고 안 던진 거예요. 이거 보고 어차피 손절 대놨고요. 와우 그죠? 어려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 손절 그 뭐야 여기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눈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손익 이기 여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보면 마음 흔들려서 안 돼요. 그래서 사면 매수가 잊어버리라는 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얼마가 플러스고 얼마가 마이너스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포인트만 딱 보고 지금 던져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지는 챙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집중해야 되지. 이거 보고서 마음이 흔들려요.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200만 되면 마음 흔들리거든요. 그렇다고 안 던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봅니다. 안 봐요. 이게 집중합니다 지금. 아, 일단 끊어야 되겠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여기 저 받칠 것 같거든. 끊어 말아.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땡기는 게 심상치 않잖아. 거래 빡 터지면서 이런 거 분석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아, 11시인데 쉽지 않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딱 체결되면 딱 진짜 좋았는데. 아, 모의 투자인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합니까? 실제처럼 해야 진짜 되는 거예요. 전 실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17분이 눈 벌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가자. 이거 띄우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53까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빡빡빡빡 멍하는 이유가 있잖아 지금. 여기 저항 맞받고 있는데 커브 틀지. 허니 고고이야. 이러면 가능성 더 높은 거야.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바닥 자꾸 저점을 자꾸 높이지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있다. 근데 여기 팍 깨고 내려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손절. 여기가 깨지면 손절 3, 4.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가 대박 깨졌는데 밑으로 밀리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당연한 걸로 위로 자꾸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선 좋은 건데 여기 깨지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아. 오.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 손절했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이씨. 욕할 뻔했다, 진짜.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깨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도 밀린다 보고 일단 매도 들어가는데 야 장난 아니에요 이거. 참 돌아버리겠네 완전. 여기 이렇게 밑으로 밀릴 수 여기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 이평선 두 개 뭉쳐 있거든 세 개 뭉쳐 있거든. 그냥 또 손절 당하죠 뭐. 또 손절 당합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또 손절이에요. 이번엔 여기까지 노릴 겁니다. 여기도 서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일단. 여기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려워요. 어려워. 추세 구간이 아니라 비추세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이해야. 잘 듣고 있는지 조는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좁은 레인지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매매인가 하면 추세 매매. 상승으로 하면 상승, 하락으로 하면 하락으로 가야 되는데 추세 말고 비추세는 뭡니까? 박스권 아닙니까? 박스권.
그럼 제가 당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좀 넓은 레인지를 보면 박스권 아닙니까? 그죠?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박스권에서 약해요. 뭐 병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박스 좁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싶어서 매수하면 물리고 내려간다 싶어서 매도하면 반대로 올라가면 물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관없어요. 야, 또 손절당하겠네. 야, 다스팅만 올립니다. 왜냐면 여기 그죠? 다스팅 올립니다. 야, 오늘 좀 안되네요. 아까 여기 구간에서 상승 배팅했던 거 잘 끊고 탁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어그적거리는 바람에 완전 꼬였어요.
여기 잘 끊어내고 반등 넣을 때 비리비리한 매도 들어가고 적당히 딱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힘들게 하네요. 힘드네요. 어렵네요. 우리 상영님이 올려놓은 이야기, 그 시황 이야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손절 아니면 밑으로 처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비둡니다. 연말이라서 다 바쁘죠? 중요해서 이거 읽기도 좀 못해요, 지금. 이거 읽으려면 한 5분은 걸리겠는데 되게 길어. 제약 바이오주 출렁거린 이유는 죄송합니다. 수출주 매수세 유입 원인은 수출주 집중 매수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지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의 이유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시황 분석을 해놨어요. 코스피가 17일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2070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한번 보고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포인트 0.08 오른 2071.09에 거래를 마쳤다 하고 이렇게 또 한번 보고 지수는 전장보다 1.83포인트 0.09% 오른 2071.21로 출발한 뒤 장 초반 2065.51까지 밀렸으나 곧이어 반등해 2070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거 한번 보고 이명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회의를 앞두고 18일,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가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지수가 오르면 경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반복돼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제 생각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44억, 65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건 좋아요. 밑으로 쳐지려고 하고 있네. 이것도 좋아요. 반면 개인은 2,587억 원을 순매도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깨지면 다시 밑으로 쳐져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돼요. 일단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요 현재. 자, 들고 올라가서 20일 인근 가면 손절 그려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 0.51% 상승, SK하이닉스 0.65% 상승, 셀트리온 3.13% 등이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85% 하락, SK텔레콤 마이너스 1.07% 등 내렸다. SK텔레콤이 5위인가? 아, 5위는 아니죠. 그거보다 좀 밑으로 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1% 상승, 전기가스가 0.89% 상승, 종이 목재가 0.79% 상승 등으로 강세를 보였고, 의료 정밀이 발음 어려워요. 마이너스 5.20% 하락, 비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3.26% 등 약세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44포인트 0.67% 내린 661.90으로 마감했다. 잠깐만요. 이거 봐야 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억 78억 사들였고, 기관은 106억 원을 매도했다. 시총 상위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71% 상승, 바이오메드 1.20% 상승, 코오롱 티슈진 3.21% 등이 올랐고, 신라젠 마이너스 4.81% 하락, 포스코 캠텍 마이너스 2.81%, 메디톡스 마이너스 2.14% 등 내렸다. 나중에 합니다. 자, 왜 하방을 고집하느냐? 아니 고고야 잘 들어봐라고. 여기까지 반등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자꾸 밀리고 자꾸 땡기긴 하는데, 추세가 여기 깨졌잖아. 그럼 하방으로 더 보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여기까지 노려볼 거예요. 여기까지 빵 쳐지면 밑으로 바로 다이렉트 내려와요. 거의 이번엔 잘해야 돼. 이번엔 지지님, 군복 그거 뭐예요? 부대 좋은데 나왔어요. 보니까 뭐 마크 같은 것도 막 달려있던데. 채팅방에 사진. 뭡니까 그 특등 사수 뭐 이런 거 출신이에요. 뭐 하나 달려있던데. 할 게 없어서. 오페코도 뭐 괜찮더만. 군복보다는 그게 앞에 사진이 나은 것 같은데. 예비군 동원훈련가 찍은 거예요. 머리 긴 거 보니까 예비군복이고, 부대인 것 같으니까 예비군 동원훈련가가 찍은 것 같은데.
다 날라갔다 사진. 아, 핸드폰 바꿨다 그랬죠. 내일 새로 찍으면 되지. 잘생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 눈이 좀 부리부리하게. 이 다섯 개죠. 옛날에 20개도 했거든요. 한 틱에 2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일거리 들고 왔거든요. 낮에 바빠가지고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일할 거 들고 왔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좀안 되는데. 아, 임금 협상안 짜야 돼요. 제가 배팅 크게 해본 놈이라서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회 많이 합니다. 일단 이거 쳐지죠. 하방이야, 하방. 이번에 쉽게 안 던져. 이거 치고 내려올 것 같아. 여기만 딱 반등 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를 강하게 때리면 밑으로 어디만큼, 여기만큼 목표치 생긴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만큼 하방으로 목표치 생긴다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던졌어요. 요거. 그죠? 아따 매수 던져.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튕겨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튕겨 올라오면 30까지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릴 거예요. 야, 이거 봐. 아래 꼬리 다는 거 봐봐, 이거. 와. 안 던졌으면 그거 다 토해냈잖아, 또. 미쳤어요, 이게 완전. 하방만 볼 거예요, 하방. 상방 안 봐. 여기 다 하방. 저항권이기 때문에 하방 때릴 거예요, 하방. 와우. 진짜 판타스틱하네. 와. 여기, 3, 4. 여기 헤딩하고 내려오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팔아먹은 거. 매도 때리고 매수하고 다시 매도 때리는 거예요. 까꿀로 하면, 주식을 따지면 반대하면 되죠, 반대. 사고 팔고 한다고요. 와, 미쳤어, 이거. 말을 이렇게 만들어. 아, 여기 중요 라인이거든. 이걸 돌파하면 위로 가거든, 진짜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쉽게 못 가고 있으니까 일단 매도 때렸어요.
오오 여기 넘어가면 안되니까 여기 넘어가면 3절 걸려있습니다. 여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와 여기서 그냥 땡겨.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권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것 때문에 다 공부된다니까 공부가.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와 잽싸게 들어올려요 지금. 매수매도가 팽팽하게 지금 며칠째 계속 팽팽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뚫고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단기 여기 박스권 노릴 겁니다. 밑에 쳐지면 던질 거예요. 잘 던졌지. 안 던졌으면 다 토해냈어. 아까 그거를 여기서 잘 해냈으면 여기 상방 가지고 있었거든. 여기를 잘 딱 던지면서부터 선순환이 딱 됐으면 잘 풀리는데 여기서 어그적거리면서 한 번 딱 어그적거리니까 완전 꼬여버렸는데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아 딱 다 던지고 하방인가 보다 다시 하면서 여기서 하방 때리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 꼬였어 지금. 그러나 아직은 안 끝났어. 아직 여기 2사 여기 가가지고 또 수도발 가능성 높아요. 박스권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대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3개만 대놓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그냥 손쓸 틈도 안 줘요. 팩 하고 들어올립니다. 일단 단기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이렇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장대 뭐 크게 밀리니까 일단 밑에 깰 가능성이 있거든.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롬 또 때릴 거예요. 3사 무조건 하방이야.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플러스 전환 가능해요. 끝난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밑으로 이제 확장되려고 또아리를 틀고는 있는데 지금 뭐 고민하는가 하면 추가 때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추가 하나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이거 깰 것 같거든 지금. 박스권 영원한 박스권 없어요. 자꾸 터치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밑으로 한 뻥 하고 터지면 밑으로 좀 크게 터져요. 여기 밑으로 1, 2 그리고 50일 권역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한 거 일단 성공이죠. 추가 매도죠. 그러니까 여기 반등보다는 이제 터질 거야 아마. 여기 아래 아까처럼 아래꼬리 못 달고 그대로 몸통 유지되어 있는데 이거 들어올리면 좀 실패고 비리비리 하다가 밑으로 쳐지면 이제 밑으로 한 단계 빠집니다 이제. 아 들어올린다. 여기 저항권이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지금 판단되거든. 이거 못 넘어가죠 지금. 힘이 밑으로 더 쏠렸어 일단. 밑으로 쳐지면 간단하게 봐도 여기만큼 밑으로 더 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 넣는 거거든요. 여기 저점 깨지면 난리가 나요. 이제 밑으로 볼린저 밴드가 50일에 딱 발치가 있어가지고 30분 공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상당해. 지금 몇 시야? 11시 40분 어떻게 했다? 올라온 매도 때렸다고. 저항권이니까 올라온 매도 또 챙겨먹고 올라오면 또 매도. 계속 매도만 할 거예요. 지금 매수 안 해. 매수는 언제? 저기 위에 턴하고 올라가 저기 위에 올라가면 해요. 일단 성공이잖아요. 봐. 이번에 박살납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쳐질 것 같았잖아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환입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 겁니다. 수익 난 거 안 토해내는 거. 여기 반등 나오면 그냥 끝. 그리고 더 들어갑니다. 트레일링 스탑 수익 담보로 여기 수익 더 이상 안 토해내는 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112,000원. 손절 몇 번 했다고요? 손절 두 번인가 세 번 했어요. 손절하고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 안 한다는 사람 있죠?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손절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상방 잡고 있었잖아요. 손절 안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위에 상방 잡고 있었잖아. 상방 손절 안 했으면 작살난다니까. 밑으로 더 깨지잖아. 야 이거 들고 있어야 되긴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만 딱 들어간다. 사전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실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모험하기 싫어서 아 이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 맞는데 그냥 여기 끊고 말 겁니다 그냥. 아 짜증나.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주권이거든. 따라가면 안 돼요. 좀 실수예요, 약간.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쳤어요, 완전. 아까 말했잖아. 50일이 지지권일 거라고 여기 30분 봉에. 그래놓고 샀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고 하면서 약간 집중 못했어요. 따라가 얼마 먹겠다고. 아이고. 그리고 클릭할 때 체결이 안 됐었어요. 재빨리 체결이 돼야 되는데 체결 막 넘어갔어. 10 정도에 때렸거든요. 10 체결 안 돼가지고 클릭 몇 번 한다고 5까지 내려갔어요. 아.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이사.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스캘핑이에요. 그냥 매틱 딱 대놓고 그냥 휙 하면 그냥 되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는 못 끝내겠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가져온 일은 저걸. 아, 큰일 났네. 이래야 되는데. 숫자 계산해야 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A안, B안, C안 해가지고 얼마 손해보고 어쩌고저쩌고. 아, 계산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방송 타이틀이 1당 20만원인데 1당 20만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가 체결되면 딱 1당 20만원 되겠네 거의. 기본적으로 여기 못 넘어간다에 거는 겁니다. 왜? 여기 단단하게 지지하던 깨지 뭐라고요? 저항. 여기 못 넘어간다에 거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 정석보다는 그래도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죠? 짧게도 대놓고 그냥 손실 나는 것보단 수익 나는 것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같은 경우에도 더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여기 쳐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쳐졌어요. 그죠?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려고 꿈떡은영이 더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쫓아갔는데 그게 물렸어. 일단 물려도 추세에서 물리면 빠지나오기 쉽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여기 상방 들어갔다가 빠지는데 이 자꾸 상방 들어가죠.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하방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비빌 언덕이 있어. 여기 가면 또 튕겨 내려올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때리고 가면 빠져나오기가 좋아요. 계속 하방만 보잖아. 아까 여기 이후로 거의 올라간다고 안 쫓아가잖아. 상방 하방만 계속 때리잖아. 올라오면 때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20분 계속 보고 계시네. 1번 눌러 예이야. 출석체크 할게요. 어느 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신가. 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분이 좋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싫어해요. 핵심 멤버만 다 나와 계시네. 보는 건 19명 보고 있는데 출석은 7명 밖에 안 하네. 그죠? 나머진 도감꾼들인가?
정원님은 저번에 뭐 좀 물려있다는 것 같았는데 뭐 물려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허심탄회하게. 삼성 중공업요? 얼마? 아, 되게 싫으네, 여기서.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곤란한데. 34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8,600원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보려고 지금 피었어요. 이거 중요하거든.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봤어요? 여기서 실틈 단조 팍 밀리는 거 봤습니까? 여기 저항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자주 말하는 그 기법과 같잖아. 20일 지지할 것 같아 샀는데 이 리버스 차트로 치면 만약 밑을 쳐져도 여기 가서 다시 매수한 겁니다. 깎으려면 매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 평균 단가 낮추고 적당히 끊고 나올 거예요. 4년이 흘렀다고요? 8,600원이면 뭐 거의 다 왔네 이제. 그죠? 조선주가 그래도 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선주가 돌아서고 있으니까. 저도 삼성중공업에 옛날에 주식할 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ELW로 때렸기 때문에. 현대 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이 막 그때 상가 같은 거 그랬어. 그래서 교체 매매 한답시고 현대중공업 들어갔다가 제대로 못 팔아먹고 확 밀린 적 있어요.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삼성중공업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방구 쓸데없는지. 오래됐으니까요. 십몇 년 됐으니까 시반 2, 3년 됐네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조선업 다 괜찮은데 삼성중공업 뭐 주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걔들이. 그죠?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12에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 참, 와, 황당하네, 황당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8만원 버는 걸로 끝냅니다. 왜? 서종원님 것 좀 봐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그냥, 그죠? 우직하게, 그냥, 그죠? 오직하게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냥 그래 정이 갑니다.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체크해 봐야지. 궁금하면 못 참아. 요 그리고 저보다 한 살 작네. 초창기에 제가 목이 걸걸걸걸 하고 내 기침 콜록콜록 하니까 그죠? 목에 좋은 산도라지 환이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제 강의안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기브앤테이크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화 아, 뭡니까 편지도 보내주시고 편지야 뭐 초반에 제가 보내달라 했는데 아 그죠? 정 아닙니까 정. 그래서 주식에선 나는 할 수 있겠지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단 삼성중공업부터 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손절 3번 막 하고도 손절 3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플러스 28만원입니다. 이거 더 버티면 충분히 버티는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당 20만원 벌자. 그게 타이틀로 나가고 있으니까 벌었으니까 됐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갔었어요.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고요. 손절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보면 여기 보면 조선주가 업황이 괜찮아요. 다 터냈습니다. 하락한 추세 다 터냈어. 이렇게 돌려냈잖아. 그죠? 우상향이죠. 단기 고점 보이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끊고 나왔어요. 안, 그죠? 우리 창희 선수가 사가 노 올라왔습니까? 빠졌어요. 주가의 흐름에 대한 게 일률적으로 저는 이제 몸에 거의 배였어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기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저는 13년 동안 해보고 제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기준으로 해보니까 괜찮습디다 하고 말씀 안내해드리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그 안내해주는 내용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지 마자 했어요. 빠집니다. 밑에 더 처제에 사요. 여기 132,000원 현대미포
꼭대기로 날아가고 있어. 아까 방송한 거 들었죠? 내일이라도 처지면 던져야 된댔어요. 오늘 3분의 1이라도 던져야 돼요. 원래 대우조선에 꼭대기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여기 탄탄하게 돌파 위에 탄탄하게 해놓고 돌파합니다. 이게 현대차 같은 걸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현대차가 딱 이렇잖아. 지금 현재 대략 이렇잖아요. 그죠? 위에 이평선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급하게 달라들면 잘못하면 까진다고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냥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기다리다가 이렇게 눌려주고, 야, 위험하네. 양봉 아니네. 아직 기다려요. 어? 수도반에 치집았나 여기? 이제 사도 될 만한 자리가 왔어요. 이날 사는 거 이날. 이해됩니까?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여기부터 날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일입니다. 며칠 조정 받으면 좋다. 7, 8일 조정 받으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며칠? 왔다. 8일이네. 끼어 맞추기입니까? 날짜도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밑에 이평선 다 돌파했고 돌파 초기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했는데 15일 올랐으니까 7일에서 8일 정도 조정받으면 살 수 있고 장대 양봉 매수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배워놓으십시오.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아무 때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핵심 필살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라갈 때 여기 저항이란 거 일단 어느 정도 확인되죠? 여기 저항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비리비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3분의 1이라도 던져라 그러지. 그죠? 그 다음 또 비실비실하면 또 한 3분의 1 끊고 이날 다 던집니다. 그냥 다. 그죠? 던지는 거 보여줬죠? 좀 전에. 몇 분만 해도 던지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토해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거 안 사. 왜?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이날 살 수 있어. 이날. 그죠? 이게 LG화학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LG화학이 밑에 이 양봉이 있었는데 도치 이후에 그 다음 사라 그랬을 겁니다. 도치. 자, 그거는 나중에 체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위에 이평선 눌려 있는 것만 다르고 이 모양하고 비슷했어. 사 그럽니다. 와우, LG화학은 여기서 그냥 튕겨 내려왔는데 이리 되면 뭐 홀딩 쉽게 던지면 안 돼. 이런 거는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여길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되고 손절 약간 손절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열려 있어. 많이 조정 많이 받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전략. 8,000원 안 깨면 홀딩 가능합니다. 8,000원 안 깨면. 깨면 밑으로 좀 처지거든요. 그럼 밑으로 좀 많이 토해내야 돼요. 그럼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본전 가려면.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 말고 3분의 1 이렇게 적당히 끊어내고 여긴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죠? 이렇게 끊어 나가시든지 아니면 위로 돌파하잖아요. 그럼 끊을 필요 없어요. 더 홀딩입니다. 8,400원 정도까지는 더 홀딩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를 뛰어넘어야 본전에서 약간 플러스 납니다. 하락 추세는 다 돌려냈어. 거기에다가 장대 양봉을 뛰었어. 전고점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가 많이 올랐잖아. 며칠 한 둘 셋 넷 4일 올랐어요. 하루 이틀을 적당하니만 버텨주면 레인지를 조금 더 내립시다. 이때까지 버텼는데 손절하고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 나면 좋잖아요. 100원 더 내립니다. 7,850원 정도, 7,800원 정도, 200원 더 내립니다. 7,800원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7,800원 정도 밀릴 때 지켜내면 여기 5일선이거든요. 5일선 딱 올라오고 5일선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 이틀 정도 세게 팍 밀리면 던지세요. 세게 안 밀리고 적당하니
아리까리 하는데 하루 이틀 더 밀리는데 7,900원, 800원 여기 안 깨면 5일선 지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도 어느 정도 매치되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해요. 그러면 플러스 나고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레인지를 약간만 더 내립니다. 이때까지 4년을 버텼는데 너무 타이트하기엔 좀 아쉽다. 목표치 충분히 나와요. 여기가 6,300원, 여기가 7,700원입니까? 1,300원, 1,400원이에요. 1,400원, 여기서 1,400원 하는 게 좋아. 왜? 추세, 그죠? 1,400원, 8,700원. 아다리 나오네. 여기 8,800원 아닙니까? 딱 아다리 나와요. 8,800원 강력한 저항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만큼의 올라갔으면 여기 이후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목표치 딱 보면 딱 맞아. 8,800원. 8,800원이 여기 전고점, 위치한 전고점. 전고점이고 목표치 8,800원 이상은 당장은 좀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크게 해드릴게. 핸드폰 찍어버려 그냥. 아니면 프린트 스크린 하든지 알아서. 여기 깨면 안 된다. 딱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는 아마 좀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근데 여기도 넘어가기에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박 올랐다. 대박 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죠? 조건은 살살 밀리고 팍 들어야 돼. 이렇게. 조건 살살 밀리고 여기처럼 장대 양봉을 팍 들어야 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봐야죠, 그러면. 와우. 기관이 싹쓸이 하네. 와, 이거 뭡니까? 이날은 3일 전이죠. 한, 둘, 셋. 이날은, 야, 외국인 250만 주 사면서 장대 양봉이 8%인가 올라간 것 같은데. 맞죠? 8%, 그죠? 와우.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안 봤거든 아까. 기관이 막 싹쓸이 하고 있어. 그죠? 여기부터 바닥부터. 그죠? 쫙. 그러면 좀 더 버티세요. 좀 더 버티세요. 어차피 4년 버텼잖아. 돌려내는 초입이에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더 버티세요 그냥. 뭐라고요? 이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힘들다고요. 그죠? 이 하락 추세, 긴 하락 추세 아닙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 이걸 강하게 돌파했어. 한번 돌파 시도 넣다가 실패했고 다시 올라가요. 저점은 높입니다. 저점은 이렇게 높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다가 물어봐요. 채팅으로 날려도 되고. 좀 애매한 구간에 오면 여기 인근 오면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여기 붕 뚫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시장 상황이나 이런 상황 보고 조선주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조금 약간 더 긴 텀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4년 했는데 지금 끊기에는 아까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여기 내려오면 끊어내고 막 돌파하면 다시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와우,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봐봐. 아, 밑으로 처지잖아. 아이고. 상방 안 봤습니다. 아까 손절하고 난 이후로 상방 안 보고 무조건 하방을 때렸어요. 끝내주는 거 한번 터졌네. 뭐라고요? 상방 볼 게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딱 터지면, 그죠? 같은 추세 쪽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자꾸 이런 거 쌍바닥 잡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러나 위에
이평선들 아직까지 저항권 많이 있거든요. 언제 쌍바닥 말고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거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안 들어갔냐? 들어갔어요. 여기 지지할까 싶어서, 그죠?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다고 판단하고 매도만 계속 때리잖아. 그 방향대로 가는 거 느꼈거든, 그죠? 그런 거 참고해 보십시오. 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자, 오늘의 요점은 추세대로 매매하라. 그리고 손절, 손실폭이 크다고 아까 100만원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손실폭 크다고 못 던지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세 번 손절하고도 플러스 충분히 낸다. 그러니까 손절은, 그리고 비중을 뭐 한꺼번에 다 때린 건 아니잖아요. 비중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게 해나가면 손절은 새로운 기회지 굳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그거 하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뭐 우리 채팅방 인원이겠지만 구독 혹시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일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일머니 탓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기름값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같이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딱딱히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들을만 하시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돼요. 광고 넣으면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